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7월 8일 월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K 최태원 미국 현장 경영 빅테크의 반도체 기판 세일즈입니다.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지법인을 잇따라 찾아 반도체 소재, 바이오 등 미래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최고 경영자들과 연쇄 회동한 뒤 바로 동부로 이동해 SK바이오팜과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는 최근 총 처방 환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뇌전증 영역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신약시장 신흥 강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빅파마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표적단백질 분해 치료제의 핵심 기술 보유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를 지난해 인수한 뒤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 관계자는 앞으로 최 회장의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관련 멤버사가 빅테크 파트너사들과 함께 SK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논의 및 사업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 내일부터 사흘 동안 첫 총파업, 생산에 미칠 영향은? 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8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창립 55년 만에 첫 총파업으로 알려졌는데요. 노조는 이번 파업 기간 동안 노사 협상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삼노가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참여 조합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생산 차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최대 규모 노조로 조합원은 28,397명, 삼성전자 직원 수의 약 2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서 있었던 연가 투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업 참여율이 낮으면 노조가 목적으로 하는 생산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고용시장은 둔화 중입니다. 미국 6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컨센서스 20만 명을 소폭 상회하는 20.6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4월과 5월 고용자 수도 전월 대비 각각 5.7만 명, 5.4만 명 하향 조정된 10.8만 명, 21.8만 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확대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프랑스 총선 좌파연합 승리입니다. 프랑스 2차 결선 투표 출구조사 결과 좌파연합인 신분중 전선이 하원 577석 의석 중 172에서 215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직속당인 르세상스가 주도하는 앙상블은 150에서 180석을 차지해 2당이 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은 예상과는 다르게 1당이 되는 것에 실패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두 가지 리레이팅 요소가 관건 숲입니다. 숲의 2024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102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6% 증가한 309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숲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5만 4천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플랫폼 매출 호조에 따라 2024년 지배순이익 추정치를 종전 대비 플러스 16% 상향함에 따른 것으로 국내 경쟁 상황 변화에 따른 수혜가 동사 트래픽 증가 및 플랫폼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2024년 내 지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성장 정도는 국내 스트리머의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지 2024년 2분기에 런칭한 글로벌 숲이 1에서 2년 내 유의미한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위치 철수 1주년을 전후로 올해 4분기에서 2025년 1분기 플랫폼들의 스트리머 확보 경쟁이 재차 점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때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 여부가 2025년에 나타날 이익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숲의 경우 2025년까지는 재무적 기여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e스포츠를 중심으로 고무적인 트래픽 지표가 확인될 경우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2분기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 상회 전망, HD현대중공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3조 2,943억 원, 영업이익은 1,71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936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선 부문에서 수주 연도별 매출 인식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수주한 물량의 매출 비중은 2023년 1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에는 70%까지 급증하였고 전분기 대비 생산성이 추가 개선되며 양호한 공정 진행이 이어지는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진 부문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HD현대중공업의 수주 달성액은 64%를 기록 중이며 척수 기준으로는 24척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해운 기업인 CMA-CGM이 발주한 컨테이너선 20척 규모의 총 34억 불 규모를 HD현대사모와 나눠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고 7월 중순 수주 공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해 혹은 수주받는 선박의 경우 선종 상관없이 하이싱글 이상의 수익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18만 8천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7월 8일 월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